자, 오늘의 한 문장 바로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Although로 출발했어요. Although, 어떻게 삽니까? 비록 뭐뭐가 뭐뭐이지만, although.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와서. 비록 뭐뭐가 뭐뭐이지만. 근데 although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요. even though가 있어요. even though. even은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비록 뭐뭐가 뭐뭐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 속에서 요렇게 출발하는 걸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이 다음에 따라오는 본 문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요거. 주제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Although가 이끄는 게 어디까지 한눈에 들어와야 돼?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쭉쭉 따라가 보세요. 쭉쭉 따라가면 어디? Before. 아, 좋아요. 그리고 본 문장은 어디서부터다? Acceptance and use of these programs are still limited by a number of factors까지. 자, 그러면 해석 출발해 볼까요? 비록 뭐뭐이지만. Organizations, 여러 조직들이, 여러 단체들이 are offering, offering, offer 했다 불러봐, offer. 제공, 제공하다, 제안, 제안하다. 여러 조직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네? 무엇을 제공해? Telecommuting programs야. Telecommute가 무슨 뜻인데? 이거 뭐야? 재택근무하다야. Telecommuting programs는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제공하는데요? 얼마나? 여기 나옵니다. In greater numbers, 보다 더 커다란 숫자로, 뭐보다 더큰 숫자인데? 비교급 된 보이나요? 보여요? 이렇게 되죠. 뭐보다 더큰 숫자야? 전에 여느 때보다 더큰 수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있지만 그랬잖아. 뒤가 중요해. 있지만 acceptance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use 사용 뭐에? of these programs 이런 프로그램들의 수용 이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거 이게 여전히 unlimited 제한돼 있다 이거죠. 뭐에 의해서 제한돼? 뭐에 의해서? by a number of factors 여러분 a number of는 어떻게 삽니까? 많은 뭐뭐 이래 되죠. A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다라는 게 나오겠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여러 조직들이 offering 제공하고 있어. telecommuting programs,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다 더 커다란 숫자로 than ever before. 전에 여느 때보다. 그렇지만 수용이라든가 사용, 이런 프로그램에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스스로 한번 해석을 쫙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웃도가 이끄는 것 또는 이분도가 이끄는 것 독해 지문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열심히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